네, 이번 시간에는 족부족관절의 통증 중에서 부주상골증후군, 통증성 부주상골, 페인풀 프리할럭스죠. 그거를에 대한 이학적 검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발이죠. 이게 오른발인데요. 환자분들이 자꾸 접질린다, 자주 접질린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발목이 접지르는 게 아니라 발목 주위가 뜨끔하니 아픈 걸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탈로카카니아 코아리션 증상도 있고 파이브로스, 그리고 여기에 부주상골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칼카네오 나비큘라 코알리션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그 외에 코알리션도 환자분들은 발목을 접지른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중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요 부주상골, 여기는 부주상골이 아직 없는데요. 이 부주상골 부위의 통증 또한 접질린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을 꼭,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자주 접지.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근데 손가락 하나로 그래도 아프실 때 가장 불편한 부위를 한번 찝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저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때 의사 선생님이 여기 보면 쭉 옆으로 돌리면 티비아스 포스트레가 붙는 요 부위가 나비큘라 주상골의 돌출 부위잖아요. 요거를 지그시 이렇게 누르면 아 그럽니다. 그런데 요그 힘줄이 붙는 부위가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를 눌러서 아픈 건 엄밀히 말해서 부주상골 증후군은 아니고 건 부착 부염입니다. 이때는 주로 타입 3 부주상골이나 타입 1 부주상골에서는 여기 후경골건이 부착하는 요 부위를 좀 아파하는 경우가 있고요. 증상이 가장 빈번한 거는 타입 2 부주상골입니다. 즉이 주상골 옆에 부주상골이 어느 정도 크기 콩알만하게 정도 크기가 콩보다는 좀더클 수도 있고, 그런 어느 정도 큰 사이즈의 부골이 있는 거를 타입 2인데요. 타입 1은 매우 작고, 타입 3는 아예 붙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타입 3고요. 그래서 타입 1이나 타입 3 같은 경우는 이 힘줄이 붙는 딱그 부위를 누르면 아파하는데요. 타입 2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약간 안쪽, 그러니까 이 부주상골과 이 뼈가 부착하는 그 부위를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부주상골이, 여기를 보시면 주상골이 이렇게 있고, 부주상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이렇게, 후경골건이 이렇게 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타입 1 같은 경우는, 주상골이 때문에 타입 1은 이게 쪼그만합니다. 타입 3는 이게 아예 붙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타입 1이나 타입 3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프거나 아니면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아픈 것처럼 만져져서 타입 1이나 타입 3 같은 경우는 여기를 주로 아파합니다. 이게 붙는 부위. 근데 타입 2가 증상을 유발할 때는 요 부위에서 주로 아픕니다. 부주상골과 주상골이 연결되는 부위.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살짝 안쪽. 여기를 세게 뚝 누르면 아!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 증상이 많이 자주 있거나 빈번하면은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수술의 적응증은 이런 증상이 최소한 3에서 6개월 이상 됐고, 어느 분들은 1년, 3년, 5년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종종 아파왔는데 갈수록 빈도가 심해지고 1년에 한두 번 그러는 것 같고 수술하자는 얘기는 안 하죠. 근데 1년에 너댓 번, 여섯 번, 한 달에 한 번씩 반복이 되고, 그리고 한번 반복 때마다 증상이 막 2, 3주씩 한다. 그러면 이걸 달고 살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부주상골로 수술을 하는데, 이 부주상골은 보통 한
100명 엑스레이 찍으면 15명 정도는 있습니다. 아주 심한, 흔한 거죠. 그래서 이 부주상골 자체는 질환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정상변이죠. 그런데 여기에 자꾸 통증이 빈번을 해서 치료를 요할 정도의 통증성 부주상골이 되면 그건 이제 증후군이 돼가지고 그때는 질환인 거죠. 그때 보존적 치료로 휴식을 할 거냐, 아니면 잘 맞는 깔창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수술할 거냐는 환자분의 그 증상의 정도와 허벌 정도, 기간 정도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타입 1이나 3나 2나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이제 깔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깔창할 때 요까지 튀어나와갖고 여기를 누르는 깔창을 해버리면은 더 아픕니다. 깔창을 할 때는 평板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메디아 롱아치 즉 메디아 서포트 여기를 아치 서포트를 딱 눌러주는 깔창을 만드실 때 얘를 잘못 만들면 요까지 덮어버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눌리면 아픕니다. 그래서 깔창 만들 때는 그런 걸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피지컬은 이학적 검사는 여기를 꾹 눌러서 아프면 아 부주상골 증후군이구나. 그런데 환자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항상 접질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것도 감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상이 없는 부주상골은 질환이 아니다.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면 질환이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도 부주상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고.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다, 다른 것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여기에 작은 뼈조각이 있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주상골에 대한 이학적 검사하고 증상, 그 치료 방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상이 있는 부주상골에 대한 사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주상골이 이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접질려서 발목이 아프다 그렇게 오시는데요. 이게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오른쪽 발이고요. 보면 이렇게 해서 주상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무슨 이상한 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왼쪽입니다. 이건 오른쪽이고 이건 왼쪽 발인데요. 여기에 주상골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작가는 게 뭐가 좀 지저분하게 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쪽으로 돌려서 찍은 거, 이거 바깥쪽으로 돌려서 찍은 거. 부주상골을 보는데 가장 보기 좋은 사진인데요. 주상골에 부주상골 이제 요 부분을 아파합니다. 요 부분을 쪼그만 뼈가 하나 더 있죠. 오른쪽도 이제 옆에서 보는 지근사입니다. 왼쪽 요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요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에서 본 사진 요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주상골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힘줄이 붙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CT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CT로 보시면 종아리에서부터 쭉 단면을 보시면 이게 오른발이고 왼발 발바닥 쪽에서 이제 쭉본 건데요. 보시면 예 발의 내측에 보면 요렇게 이 주상골 바로 안쪽에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왼발도 주상골 바로 내측에 볼록 튀어나온 뼈가 바로 있습니다. 이게 안쪽 복숭뼈보다 좀 발바닥 쪽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게 이제 통증을 유발하고 여기 보이고 요거랑 오른쪽 왼쪽 옆에서 찍은 사진이 좀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CT상에서 보면 예 이게 주상골이고 이게 안쪽 복숭뼈, 오른쪽이 안쪽 복숭뼈, 이게 오른쪽에 부주상골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후경골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 환자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쪽이 여기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랑 이거랑 다 완전히 붙어갖고 크게 튀어나온 건제 3형이고요. 이렇게 딱 잘라져서 따로 떨어지는 건 2형입니다. 1형은 모일락말락한 거, 요 부주상골이 되게 작아난 거. 이게 이제 1형인데요. 통증은 이렇게 이제 2형에서 많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하고 이 힘줄을 여기다 붙여주는 수술을 하는데 보통 여기도 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뼈를 더 자릅니다.
그래서 3D 시티로 보시면요, 뒤에서 보면 얘랑 오른쪽에 얘, 왼쪽에 얘가 부주상골이고요. 이거보다 이제 발바닥 쪽에서 보는 게더 확실합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이거, 왼쪽에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자부는 오른쪽에는 증상이 없어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왼쪽은 오랜 기간 통증이 심하고 증상이 심해서 이건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만 제거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얘도 있지만 여기도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온 거에 의한 통증, 발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에 의한 통증을 한꺼번에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보시면 요렇게 돼 있는 것을 수술 후에 요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주상골만 절개를 한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만큼 절개를 한 겁니다. 뼈를 요만큼.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안쪽으로 튀어나온 것뿐만 아니라 아래로 튀어나온 것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튀어나온 것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서 튀어나온 뼈에 의한 자극뿐만 아니라 부주상골 자체에 의한 통증도 없애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큽니다. 잔잔한 뼈도 있지만 이게 이제 1cm, 2cm면 가로 세로가 2cm보다 더큰 거죠. 이렇게 큰 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주상골에 대한 엑스레이, 예, CT 소견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평생 모르고 지내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상골은 증상이 없으면 질환이나 병이 아닌 그냥 정상 변이인 겁니다. 여기에 자주 반복적으로 통증이 생기고 불편감이 생기고 그럴 경우에 치료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휴식과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부주상골 증후군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은 100분에 한 분, 50분에 한분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되는 뼈 조각, 돌출된 뼈 이게 있다고 해서 다 두려워하시거나 수술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